2021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3 분석관 미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석관 김세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한국 발로란트의 최강 8팀이 가려졌습니다. F4Q, TNL, 비전, 루턴, 그리고 다멍기아, 고행고, WGX, 고춧가루까지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그리고 운명의 조춘천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빈번 해설위원과 네. 정은 해설님이 뽑아주셨죠. 번번이 등장하는 빈번 해설께서 또 네. 아주 재미난 경기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디전 스트라이커즈 루턴 게이밍에 이어 스테이지 3의 우승팀 과연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디펜딩 챔피언 루턴 게이밍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루턴 게이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얼로우 선수와 이제 서지스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여유로운 모습이 나왔고 솔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지 않나 이 팀은. 아직까지 그 택틱을 보여준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네. 숨긴 건지 아니면 전력이 이것인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에이, 설마 전력이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넥 선수가 얼마나 적응을 했는지가 관건일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루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비전 스트라이커즈인데요. 이번에 준비할 때는 이 칼을 달고 준비했지 않았나. 대대적인 리빌딩을 통해서 피지컬적으로는 정말 우수한 팀인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회에서 전략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전략이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맵마다 요원 스페셜리스트를 좀 만드는 느낌이에요. 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떤 선수가 나올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크호스 F4Q입니다. 아, 계속 너무 본인들 스스로 좀 강대 이미지를 좀 주긴 해요. 아시잖아요. 그쵸. 우린 조금 이제 즐긴다. 아, 우리 즐기는 마인드다. 전혀 즐기는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보면 에스페란자 선수도 경보전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상황 오더를 통해서 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페셜리스트 같다고 생각해요. 이 팀이 오히려. 이번엔 TNL e스포츠의 전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TNL 이번엔 결점이 없는 그런 팀으로 급부상을 했죠. 그렇죠. 헤이트 선수라는 감시자 포지션을 영입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게임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테오 선수가 굉장히 안정감 있는 제트 플레이를 해주다 보니까 이코 선수나 엑시 선수가 편안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서 상대 분석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엔 3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고행고 프린스입니다. 본인들의 공격할 때 많은 시간을 쓰는 그런 플레이에서 시간이 너무 조급해져서 실수가 나오는 부분만 커버한다면 네. 공격 때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긍정적인 기대치만 봤을 때는 비전과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WGX8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팀은 정말 더 예측하기 어려운 팀이 돼야 돼요. 근데 한 선수의 움직임 자체가 그 무리 속에서 이득을 정말 많이 챙기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피지컬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얘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깊숙이 빠르게 들어오는 그런 전략 때문에 확실히 좋은 스코어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좀 공격적인 변칙 스타일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마지막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거머진 고춧가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위험했는데 역전승을 했잖아요. 네. 멘탈 관리적인 부분은 정말 좋은데 기량을 연기하는 부분이 살짝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담원 기아입니다. 개개인의 폼이 좀 들쭉날쭉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작전을 숨기기 위해서 요원을 좀 다운그레이드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확고한 픽을 가고 그에 맞춰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네. 보여준 경기 자체에서도 택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피지컬적인 부분이 또 완벽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번 대회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상승세를 탄 담원기아의 전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최종전 두 번째 세트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앞선 바인드맵에서 13대3이라는 큰 격차로 이겼던 담원기아였는데 네. 그때 바인드맵에서는 텍스 선수가 정말 매드무비를 한 경기였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노블 익스피리언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선택한 브리지맵에서 반전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녹수 같은 경우에는 요런한 픽을 가져왔어요. 아. 제일 처음에 브리지가 나왔을 때 A와 B 사이트가 너무 멀다. 요를 이용해가지고 간물 충돌로 빠르게 백업을 다녀야지 이 사이트를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반면 담원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폴트 값이죠. 네. 바이퍼는 필수고 이제 소바와 스카이를 이용해서 정보전을 하면서 좀 헐거운 사이트를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요원 픽이었습니다. 에임과 전략 모든 면에서 양 팀의 실력차가 분명하게 났던 5라운드 함께 보시죠. 와 이거 와 순간 장막 때 못 봤어요. 타이밍이 5라운드인데 거의 8천 크레드예요. 일단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4라운드를 이길 동안에 계속해서 미드를 찔러주면서 녹스에게 우리는 계속 이 맵에서 미드 위주로 컨트롤 할 거야 라는 액션을 계속해서 취해줬어요. 근데 이번 라운드 때
A사이트로 진입하게 됩니다. 녹스의 유도산 선수가 오퍼레이터가 나올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한 상황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A쪽으로 장벽을 치면서 강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녹스 같은 경우는 밑쪽에 오는 럴킹이나 도는 병력을 잡아내기 위해서 오퍼레이터와 다수의 병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A나 B쪽에 날개 쪽이 좀 약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 타이밍에 담원기아가 날개 쪽을 파고들면서 A사이트 오랜성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네, 유도탄 선수와 로렌스 선수가 기역자 골목과 미드 쪽을 한번 컨트롤하는 움직임을 주는데 담원기아는 거기에 안중도 없다듯이 A쪽에 독성 장막을 피고 추격자를 돌리면서 네. 한 번에 체크하며 들어가죠. 그렇죠. A사이트에 누군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정찰자와 드론을 한 번에 돌리면서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심지어 스카의 궁극기까지 활용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다 보니까 갇혀도 사실. 근데 어느 정도 녹스 같은 경우도 미드 쪽을 보다가 A나 B쪽에 오면 리테이크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안나 선수의 포지션 자체가 살기가 어려운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차치 선수가 또 과감하게 장막을 넘나들면서 안나 선수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네. 또 리테이크의 중요한 그 성광을 던지는 요원 중 하나가 바로 잘리게 됐죠. 자, 그러면서 A사이트는 완전 담원 계약에 먹히게 되었고 녹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독성 장막과 더불어서 독사의 구덩이가 올라온다? 리테이크가 정말 어려운 난도로 이 장막 자체를 뚫어내기 위해서 루렌 선수가 좀 깊숙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장막 컨트롤 정말 대박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이 구석 사이에 네. 제가 봤을 때 준비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이 구석에 함량을 숨겨두기 위해서 일부러 독성 장막을 이렇게 실각 그렇죠. 조그만한 구석을 남겨놔서 맞습니다. 피킹을 할 수 있게 루렌 선수도 딱 보자마자 어? 없나? 하고 왼쪽을 봤는데 갑자기 그렇죠.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당황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여기서 잘리면서 두 명의 선수가 잘렸던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컸어요. 그렇죠. 안나 선수와 로렌 선수가 리테이크의 제일 중요한 성광 요원인데 그렇죠. 성광 요원 둘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독성 장막을 뚫고 그리고 독사의 구덩이를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부담감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녹스가 여기서 냉정하게 보자면 초기를 네. 살렸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 전에 먼저 담원기아가 독사의 구덩이 안에서 스크리 선수가 인도하는 빛을 던지면서 나가서 잡고 텍스 선수도 옆으로 나가면서 총기를 살리지 못하게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소바 그리고 스카이까지 있는 담원기아의 전략이다 보니까 애초에 바이퍼의 장막을 넘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요원 자체를 정찰 요원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점에 정확히 먹혔던 게 어떻게 보면 이번 라운드에서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도 더 기대가 되는 네.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챌린저스 3 클러치 인사이드 마지막 촬영인데요. 그동안 어떠셨나요? 그동안 정말 많은 팀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발로란트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발로란트 초기 신에는 좀 어리숙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대회를 거듭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성장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다 보니까 이번에 가면은 우승하지 않을까. 아. 네, 라는 예상을 살짝, 살포시. 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더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클러치 인사이드 촬영이 또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챌린저스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죠. 믿고 있어요.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플레이오프 결승전 그리고 베를린에서 열릴 마스터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비상할 우리 선수들에게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3 화이팅! 화이팅!